치과 치료 가운데 건강보험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? 선생님, 아말감 같은 거 되고 신경치료 되죠? 네, 신경치료 됩니다. 또 뭐가 되나요? 스케일링. 1년에 한 번, 예, 무료는 아니고요. 이제 한 10,000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. 그래서 건강보험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7월 1일 기준으로 적용을 매년 1년에 한 번씩 나라에서 해주거든요. 야, 스케일링 하세요. 네, 꼭 받으세요. 그 다음에 신경치료 되고. 그 다음에 잇몸질환, 잇몸치료. 잇몸치료도? 네. 그리고 사랑니발치도 그 보험이 되죠. 사랑니 뽑는 게 돼요? 네. 사랑니로... 아까 또 어떤 질문이 나왔는데 사랑니 꼭 뽑아야 되나요? 그런 질문도 있었는데 아무 탈이 없을 때도 뽑아야 돼요? 아니요. 잘 나고 양치가 잘 된다 그러면 두셔도 되고요. 뭐 최근에는 사랑니를 뽑아서 이가 빠진 자리 이식하기도 하죠. 유성룡 선생님이 또 많이들 하시는데 자연치아 살리기를 하시는데 근데 그게 이제 제한된 케이스에서 적용이 가능한 거라 보통 치과에서 사랑니 뽑자고 하면 이가 많이 썩었거나 아니면은 이가 제대로 똑바로 안 나고요. 이렇게 누워있게 나거나 누워있게 나면 뭐가 문제냐면 보통은 이 요 제일 끝에 이 뒤에 이렇게 누워서 나거든요. 이렇게 누워서 나니까 요 이랑 치아가 이렇게 있으면 요 사이로 음식물이 끼는군요. 많이 껴요. 그래서 사랑니가 썩은 건 상관이 없는데 요 앞에 치아의 뒷부분이 썩는다. 그럼 치료가 좀 커지거든요. 그러네.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사랑니가 또 염증을 유발하기도 하고요. 그래서 좀 빼라고 말씀드릴 때는 누워나거나 아니면 충치가 많이 있거나 양치가 그러니까 안 되거나 뭔가 탈이 난 사랑니는 보험이 된다. 빼도 되고. 아, 네. 뺄 때 보험도 됩니다. 보험 되고. 네, 보험 탈이 안 난 얌전히 있는 사랑니를 또 빼는 데는 보험이 적용이 됩니다. 오, 사랑니는 다 네. 보험이 돼요? 네, 네. 사랑니 뽑는데 아, 보험이 저는 됩니다. 보험 안 될 때 4개 다 뽑았는데 이런 젠장. 비싸게 주고 아이고 그러네요. 자. 그러니까 사랑니도 된대네요. 네, 사랑니 발치도 보험 적용이 됩니다. 그리고 이렇게 떼우는 거 이렇게 그 이렇게 떼우는 레진은 것도... 안 되죠. 금리도 네, 안 되고. 네. 근데 GI라고요. 그러니까 글래스 아이 노모라고 그러니까 네. 레진보다는 조금 더 강도는 조금 더 약하면서 심미성은 레진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그 재료가 있는데 어쨌든 그 재료는 또 보험이 적용이 됩니다. 오, 그러니까 네, 글라스 아말감 말고 글라스, 네, 글라스 아이노머라는 이제 그거는 또 보험이 적용이 되고요. 임플란트는 당연히 안 되고. 임플란트 됩니다. 65세 이상. 예, 65세 이상. 예, 65세 이상에서는 평생 두 개까지 나라에서 보장을 해주고 있죠. 틀니는요? 틀니도 65세 이상 이제 해줍니다. 나라에서. 어르신들,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 분들이 뭐 치아에 탈이 났는데 네. 뽑아야 되는데 네. 모든 경우에 다 임플란트를 해야 되느냐? 어떤 경우는 틀니도 괜찮다 이런 게 있나요? 보통은 아래 틀니에 비해서 위에 틀니가 좀 더 쓰기가 편하세요. 그러니까 어, 지지가 더 많거든요. 그러니까 위에는 이제 틀니가 지지할 수 있는 턱뼈가 좀 더 많아서 거기는 쓰기가 좀 더 편하시고요. 아래 틀니는 조금 쓰기가 제가 이제 어머님들 체크하거나 이럴 때 보면 좀 불편해 하세요. 아. 아래쪽은. 그래서 위에는 틀니를 쓰는 것도 위에는 틀니. 네. 아래는 임플란트. 근데 또 그렇게 되면 네. 이제 조화가 좀 안 맞긴 해요. 아래는 너무 강하고 위에는 너무 약하고. 아,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? 그렇게 빨리 결론을 내려요. 그러니까 네. 임플란트를 해서 씹는 건 제일 좋죠. 네,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되거나 상황이 안 되면 틀니를 쓰되 위에는 틀니 써도 되고 아래는 틀니를 쓰되 그 임플란트를 지지한 틀니를 쓰신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좀 쓰실만 하실 거예요. Check this out.